109페이지 결격사유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의 등록기준 5가지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법인의 등록기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유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모든 임원 책임자가 실무교육받아야 될 것,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실 확보, 5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09페이지 결격사유인데 법제 10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이게 1항인데 우리는 1항이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1항이야 되는데 1항이 빠졌네요. 이게 1항이고요. 그 다음에 1항 그 2호 동그라미 1번 2번을 1항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 1, 2, 3, 4를 호라고 합니다. 2호에 보니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내드린 문제 10번에 보면 한정치산자하고 가로하고 피한정우견이 이렇게 내놓은 이유는 아직까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민법에는 오늘 내드린 10번처럼 피한정우견인 피성년후견인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민법은 바뀌었는데 우리는 왜 안 바뀌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모르고 빠졌다 이러더라고. 다음에 바꿀게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민법이 맞다는 얘기. 이게 입법의 불비가 많아요. 공무원들도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제처 법령신문고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하면 그게 인용이 되면 포상금 줘요. 저는 법제처장으로부터 표창장 받은 것도 있어요. 법 발전 기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알려줘야 돼. 모른다고. 이게 뭐가 있는지 공무원들이 이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그래서 안 바꾼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시험에는 아직 법조문에 금치산자라고 있기 때문에 금치산자로 나올 수도 있고 피성년 후견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로 안에 둘 다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오늘 내드린 문제 10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면 12호 다음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 2항이 있죠. 근데 우리 책에 지금 1항이 없잖아요. 그 맨 앞에가 1항이라고 생략돼 있다고. 지금 동그라미 2번이 있으니까 동그라미 1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즉 2항을 보니까 제1항 제1호 내지라는 말은 여기서 부터까지라는 뜻입니다. 부터 1호부터 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이 될 수 없다. 자, 왜 읽었냐면 아까 1항에는 보니까 등록할 수 없다 돼 있었어요. 등록을 하면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죠. 그 2항을 보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인이 될 수 없다. 1항 2항을 다 합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 책에는 지금 그냥 결격사유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해석상 뭐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포함되지 않죠. 공인중개사는. 그래서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시험은 봐가지고 자격증 취득할 수 있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공인중개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중개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개업 공인중개사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죠. 등.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고요.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1항, 2항을 읽어보니까 3항 110페이지 3항을 보니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이하 뭐라고 부른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에는 누가 포함되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에는 공인중개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등이라 한다. 즉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제1항 1호부터 제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등록신청서류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우리나라 사람은 제출하지 않았고 외국인은 확인할 데가 없으니까 스스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만 했죠. 관계기관에 즉 본적지 신원조회하고 협회 전산망에 물어본다고 외국인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은 스스로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법제 10조의 2 벌금형의 분리선고입니다. 형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해야 된다. 경합범이라는 말은 경쟁적으로 합해져 있는 범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즉 예를 들면 경합범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개업공개사가 세입자들한테는 전세금으로 받아가지고 주인한테는 월세라고 주가지고 나중에 돌려막기 하다가 사고 40억 사고 낸 건이 있었어요. 경기도 오산시에서. 그러면 무슨 죄 위반으로 처벌받겠어요? 공개사 구속됐는데 공개사법 위반으로 구속됐겠어요? 사기죄 위반이었겠어요? 사기들하고 사기 구속된 건 공개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건 실형 선고받은 건 없어요. 공개사법도 위반한 거 있어요. 뭐 확인 설명 위반도 하고 뭐 공개사법도 위반했고 사기죄도 위반하고 이러면은 두 가지가 경합범이에요. 경합범. 경합범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사기죄 위반으로 벌금이 얼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얼마다 이걸 분리해야 된다. 그냥 합해가지고 그냥 사기죄 위반으로 다 합해서 처벌하면 안 되고요. 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죠. 그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합범이라 하더라도 형법 38조를 여러분들이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가서 찾아보시면 경합범인 경우는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여러 개 막 사기죄도 위반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하고 이쪽에 다 위반하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고 뭐 살인죄도 위반하고 절도 살인도 하고 절도도 하고 이랬으면 그냥 살인죄가 가장 무거운 거잖아요. 그냥 사형 선고 해버리면 끝이라고. 또 절도죄 위반해가 징역 1년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가장 무거운 것만 부과하면 된다고. 무거운 게 사형이면 뭐 가중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사형이겠죠. 예, 그래서 경합범, 경쟁적으로 여러 개 죄를 지은 사람은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는데 하나로만 그냥 뭉뚱거려서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다른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이 얼마인지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고요.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최근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자, 그래서 110페이지는 말씀드린 거고요. 111페이지 결격사유 효과입니다. 결격사유 효과. 결격사유 효과.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첫 번째 등록 전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인으로 직원으로 고용되기 전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되기 고용인 고용 전후. 등록하기 전에는 결격사유 이게 12가지에 해당되면 등록 불가입니다. 등록 안됩니다. 등록 불가. 등록 신청하면은 반려되겠죠. 등록이 안되고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절대적 취소사유입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고용인으로 고용되기 전에는 고용 불가. 이미 고용되어 있다면 고용관계 종료사유입니다. 고용관계 고용관계 종료사유입니다. 종료사유. 만약에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되는데 2월 이내에 사유 해소해야 되는데 사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안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사유입니다. 일반 직원들 고용인은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원을 고용할 때는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고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확인하려면 피성년후견인 부존재 확인서. 그러니까 이게 서류 직원 고용할 때는 서류 떼오라고 해야 됐죠. 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부존재 확인서. 그 다음에 범죄조회 확인서. 범죄조회도 자기가 한 거는 제지한 거는 자기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도 한번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선배의 권유로 정당활동을 뭐 하라고 해서 그냥 명의만 올려놨는데 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그거 하려고 보니까 정당에도 가입하려니까 뭐 그냥 회원가입은 괜찮겠지만 뭐 그 무슨 직책을 하려면은 범죄조의 동의, 범죄 사실 확인서 떼오라고 하더라고요. 떼니까 군대에서 했던 까지 다 나타나더라고요. 완전히 뭐 30년 전에 것도 다 나타나요. 무섭더라고. 교통법 위반한 거 이것도 다 나오더라고. 어디서 위반한 거 이런 거 무혐의 처분받았다 이까지 다 나와요 심지어. 근데 그 제출할 때는 그런 거는 이제 나오진 않더라고. 제출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 전과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국가에서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무슨 죄 지었는지 치안본부 범죄 기록카드에 보면은 전부 다 나와요. 싸워가지고 무혐의 결정 났다 이런 것까지 다 나온다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고용할 때 그런 거 떼오라고 해요. 나중에 근무하다가 떼오라고 하면 이게 인간이 나를 못 믿나 싶어가지고 기분 나쁘겠죠? 근데 처음부터 서류에 아예 그런 걸 해놓으면은 나쁘지 않다고요. 주민등록등본, 뭐 가족관계증명 이런 거 다 떼오라고 해야 되겠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려면 뭐 인적사항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용 계약서도 적어야 돼. 고용 계약서.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만약에 나 몰래 수수료 떼먹다 적발되면 받은 수수료 보수의 100배를 배상하기로 한다. 갑에게. 제가 갑이잖아요. 사장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배상해야 됩니까? 묻더라고. 그럼 떼먹으려고 생각하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런 건 해도 돼. 그 대신에 정확하게 월급만 주고 이러면 다닌다고. 월급도 계좌번호 딱 적어가지고 매달 며칠 날 계좌에 월급은 송금시키기로 한다. 뭐 월급은 고정급으로 줄 수도 있고 아마 대전은 고정급이 별로 없나 보더라고. 거의 다 뭐 몇 퍼센트 주고 이렇게 하나 보더라고. 그럼 몇 퍼센트 준다. 그 퍼센트 계산하는 것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총수입에서 뭐 순수익만 한다 하면 총수익에서 순수익은 어떻게 계산한다. 뭐 월세 뺀다. 뭐 전기세 물세 뺀다. 이런 걸 명확하게 기재해야 되겠죠. 그냥 대충 뭐 경비 빼고 준다 이렇게 해놓고 경비 지 맘대로 다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경비는 뭐뭐뭐뭐를 경비를 한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용어정의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기고 오래 근무한다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직원이 수시로 한 달마다 그만두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지 봐야 돼요. 제 친구 한 명은 여자들만 오면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둔다더라고요. 그래서 고용계약서에 만약에 15일 안에 그만두면 월급 안 주기로 한다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오면 여자분들 오면 면접을 갖다 한 시간씩 하더라고. 이쁜 여자 오면은 앉아가지고 못생긴 여자는 그냥 바로 1분 만에 보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근무를 못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나는 인복이 없냐 하길래 이쁜 여자들은 오면 다 그만둔다 이러더라고요. 그 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시 한번 반성을 해봐라 이랬더니만 너 같은 인간하고도 상종을 안 해야 되겠다고 저하고도 이제 인연 끊었어요. 문제가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면접하고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자기 부인도 거기 근무해 가장으로 근무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들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오히려 근무를 못하더라고요. 그 여러분들도 하여튼 조심하셔야 되고 근무 못 자꾸 안 하고 그만두면 반성을 하시라고요. 자, 111페이지 등록의 결격사유 효과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럼 112페이지 이제 결격사유 제한능력자 이렇게 돼 있는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그 다음에 수용자. 우리 책은 지금 책 순서는 조금 법조문 순서하고는 다르게 돼 있어요.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법조문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법조문 순서는 어디냐면 109페이지 그 법제 10조 제1항 1호가 뭐로 돼 있어요? 미성년자로 돼 있죠? 자, 그래 저는 그냥 미성년자부터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즉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을 민법에서 옛날에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하다가 지금은 제한 능력자라고 하죠. 우리 책도 틀린 게 아니고 저도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순서만 바뀔 뿐이에요. 저는 그냥 법조문 순서대로 하겠다고요. 제가 암기하고 있는 게 법조문 순서대로 암기하고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또 순서를 바꾸면 그래서 법조문 순서대로 하겠다고요. 순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원래 어떤 순서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이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 나이만 한 살 더 부르더라고. 집에 한 살 더 부르는 게 아니고 두 살 더 될 수도 있어요. 12월 31일 날 태어났으면 한 살, 하루 지나면 두 살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 연도 바뀌면 또 한 살 더 먹잖아요. 그럼 두 살이죠. 그러니까 만 나이에서 두 살도 빼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심지어 세 살도 빼고 그러더라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인들도 다 나이 만 나이로 해요. 집에 부르는 나이로 해요. 만 나이로 하죠. 속이는 게 아니라 그냥 만 나이로 하는 게 자기 연예인들도 만 나이죠. 저도 지금 나이 몰라요. 이제 먹었어요. 몇 살인지도 몰라요. 만 나이로 해야 돼. 이제 자꾸 작다고 하고 싶으니까 옛날에는 어릴 때는 막 많다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어리게 보니까 기분 나쁘더라고. 그런데 요즘은 어리게 보면 더 좋겠죠. 어쨌든 우리나라 나이만 예, 집에서 부르는 나이 따로 있고 만 나이 따로 있는데 어느 게 맞아요? 그럼 만 나이가 더 합리적이에요? 아니면 집에 우리나라 나이가 합리적이에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만 나이를 안 하고 다른 나라는 아무 말 없어도 그냥 무조건 법적, 우리나라도 물론 법적 나이는 만 나이죠? 그냥 집에서 부르는 게 좀 달라서 그렇지. 어느 게 더 합리적이냐고 집에서 부르는 거하고 만 나이하고. 집에서 부르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왜냐면 뱃속에 열 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 포함해가지고 만들어진 것부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나이가 어찌 보면 합리적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근데 법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나이 19세라고 하면 이건 만 19세죠?
민법 법조문에 만 19세 이런 말 없어. 그냥 19세라고 돼 있죠. 그럼 법에서는 그게 바로 자기 생일 지나야 됩니다. 지금 만 19세가 되려면 96년 오늘 며칠이요? 5월이 아니고 3월 13일 예, 96년 3월 13일 날 태어난 사람은 오늘 만 19세입니다. 초일산입니다. 초일산입. 나이 계산할 때는 초일 연령, 형기 계산할 때는 초일산입이죠. 불산입이 아니고. 원칙으로 민법에서 기간 계산할 때는 초일 불산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등록 취소되고 3년 벌금 받고 3년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초일산입인지 불산입인지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 특별법의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민법 기간 계산의 법리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육군 해석은. 근데 아직까지 기간 계산하는 게 우리 공인계사법 결격사유에서 시험 나오진 않았습니다. 3년 대신에 4년 X지 3년 오늘부터 해가지고 오늘 뭐 초일 산입이다 불산입이다 이게 논점이 된 적은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민법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96년 3월 13일 날 태어나면 만 19세입니다. 오늘 태어난 시각은 상관없어요. 시험에 출제됐어요. 저녁 7시에 태어났든 아침 7시에 태어났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나쁜 것은 이게 형기 같은 것도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초일산입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거든요. 오늘 문제 10번 해보니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있으면 종사할 수 있고 금치산자는 어떤 경우도 종사할 수 없다. X죠. 미성년자도 동의받아도 안 되고요. 혼인해도 안 되고 오로지 나이를 잡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만 19세 되기 전에는 못 벗어난다고요. 부모 동의받아도 안 되고요. 즉 24시간 편의점에는 부모 동의받으면 알바는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근데 중개사무소에는 알바도 안 돼요. 민법의 제한능력자 제도는 이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 공인계사법에서 미성년자를 중개사무소에 근무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그렇지 미성년자 보호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공법적 요소가 있는 법들은. 그래서 미성년자는 오직 나이를 잡수시는 길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래서 10번 틀렸습니다. 오늘 문제 10번. 부모 동의받으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틀렸다고요. 법정대리인 동의받으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민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종전에 금치산자와 가장 큰 차이점은 금치산자는 뭐예요? 금치산자 한자로 되면 금치산자 아예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자죠. 금치산자 금치산자는 완전히 재산을 관리하는 걸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금치산자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그 법정대리인이 와서 취소하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남은 밥만 돌려주고 오면 됩니다. 밥값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건 안 됩니다. 중요한 법률행위 부동산 매매 같은 건 안 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슈퍼에 가서 물건 산 거 비록 피성년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밥 먹은 거는 취소할 수 없다고요. 밥값은 줘야 돼요. 옛날에는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금지하니까 금치산자는 지금 완전히 금지하진 않는다고요. 일상생활이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는 할 수 있고요. 중요한 법률행위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그 법정 내리인이. 뜻이 말뜻이 뭐예요? 이거는 금치산자고 이거는 후견인. 후견인은 뭐예요?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인. 민법은 한자를 좀 아는 게 오히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성년 후견인이라는 말은 후견인.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후견인이잖아요. 즉 보살펴주는 사람이 후견인입니다. 성년으로 보살펴주는 사람이 성년 후견인입니다. 그런데 피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당하는 사람이 피죠. 피. 피보험자, 피동사, 뭐 피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피보는 사람, 피보험자죠. 죽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어쨌든 성년인데 어른인데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라고요. 옛날에는 금치산자.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건 민법이고요. 결론은 취소 심판에 의해서 벗어납니다. 취소 심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취소 심판에 의해서 벗어나는 거지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죠. 치매 걸린 사람 뭐예요? 치매 걸린 사람 피 한정후견이겠죠. 오락가락한 사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보니까 옛날 거 50년 전에 거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머니가 70년 전에 이야기는 맨날 해. 까면 80년 전에, 70년 전에 이야기, 50년 전에 이야기하다가 오늘 뭐 했냐면 무조건 모른다고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알고도 막 필요, 알고도 모른다고 그래요. 귀찮은, 하여튼 뭐 책임져야 될 건 무조건 모른다 하더라고. 애들하고 똑같아요. 뭐라 뭐 잔소리 할까봐 그런가 봐. 뭐 치웠냐 그러면 나 모른다, 안 봤다 이렇게 다 해놓고도. 그 이제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이게. 자, 오늘 1번, 2번 오늘 내드린 10번 문제지만 이거는 무조건 나이 먹어야 되고요. 2번은 무조건 취소 심판이 있어야 되고 정신과 의사로부터 소견서 첨부해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산 선고받은 자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시험에는 한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다 이게 미성년자 이거는 민법에 있는 거, 1번, 2번은 민법에 있고요. 3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있어요. 여러 법에 있는 걸 다 알아야 되니까 어렵다고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있어 파산 선고받은 자는 오직 복권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복권 결정. 시험에는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벗어난다. X입니다. 복권 신청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복권 결정을 받아야만 벗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파산이라면 자기 재산 관리 못해가지고 지금 망했는데 자기 재산도 똑바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남의 재산 내가 중개해줄게 돈 되게 돈 벌게 할 순 없죠. 그래서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지금 법조문 순서입니다. 109페이지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냐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이게 3년 기간 계산할 때 금고니까 초일 산입인데 시험에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초일 산입 불산입 가지고 하루 가지고 문제 낸 적이 없으니까요. 뭐 언제까지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이면 오늘이 2015년 3월 13일이면 3년이면 2018년입니까? 2018년 3월 13일이냐 12일이냐 14일이냐 이렇게 보기에 나온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세 개 중에서 고르는 거 그 초일 산입 불산입이 논점이 된 적이 없다. 그 출제가 뭐 어떤 경우는 2018년 3월 14일 13일까지라고 주로 많이 나왔어요. 13일날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그냥 3년이라는 걸 말면 되지 초일 불산입 산입은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3년 미경과자입니다.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합니다. 우리 형법 총칙에 보면 형벌의 종류가 9가지가 있어요.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어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암기할 필요 없고 그냥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사형 징역 금고다. 사형은 논할 필요가 없죠. 죽고 없는 사람이 중개할 일은 없죠. 그럼 금고는 일을 시키고 징역은 일을 시키는 거고 금고는 일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해철이 그 위 밴드 수술한 의사에게 보니까 만약에 그 과실치사죄가 인정되면 뭐 2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과실치사니까 일부러 죽인 건 아니잖아요. 뭐 의사가 일부러 죽였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지금 의사가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지금 뉴스에 나오던데요. 신해철이도 좀 고집이 있어가지고 퇴원하지 말라 한 거 퇴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사정을 추정해 보니까 나가지 말라고 한 그냥 혼자 나가버린 것 같아요. 퇴원을 그럼 자꾸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안 해줘야 되는데 의사가 그냥 누군가가 해줬겠죠. 간호사나 누가. 의사들은 그래서 이게 산소호흡기 이런 것도 꼽았다가 빼면은 그게 과실치사죄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명치료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괜히 꼽았다가 한번 꼽으면 3년이고 4년이고 못 뺀대요. 죽을 때까지 산소호흡기 한번 꼽았다고 하면. 저도 지금 어머니 안 꼽을 산소호흡기 안 꼽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차피 그 식물인간으로 3년 살면 뭐 하겠어요. 차라리. 자, 그래서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는 집행 종료가 있습니다. 집행 종료. 집행 종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집행 종료. 만기 석방되어도 3년 지나야 되고요. 만약에 가석방, 가압류, 가등기 할 때 가짜는 모두 거짓 가짜입니다. 한자로는. 그래서 거짓 석방입니다. 따라서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따라서 A와 B가 공동정범으로서 둘 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요. A는 1년 만에 가석방되고 B는 3년 만에 만기 석방됐습니다. A와 B가
재지은 날로부터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같다 다르다? 같다. 둘 다 몇 년 지나야 돼요? 6년 지나야 되죠. 둘 다 재지은 날로부터. 3년 살고 나와서 또 3년 더 지나야 되고요. 1년 만에 가석방 되었으면 남은 잔여형기 2년 플러스 3년 해서 둘 다 6년 지나야 됩니다. 석방된 날로부터 분 다르잖아요. 가석방 시험에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된다. X입니다. 가석방은 남은 잔여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집행면제가 있습니다. 집행면제. 집행면제가 있는데 첫 번째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특별사면. 두 번째 법률변경. 법률변경. 형의 시효 완성.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모두 3년 지나야 된다. 모두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결론만 나옵니다. 이게 사면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사면법을 보시면 되고 인터넷에 특별사면 치면은 어떻게 특별사면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특별사면 되는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 결론만 나와.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고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일반사면.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결론만 나온다고요.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아예 공소시효는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아니다.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력이 시효죠. 법의 안정성 때문에 있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시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형의 시효는 확정 판결을 받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형의 시효는 30년입니다. 25년, 30년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죄를 살인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25년만 안 잡히면 그 이후에 잡혀도 처벌 안 받는다. 그래서 결격사유도 아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30년간 집행을 안 하면 집행 못한다. 그래도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사면, 일반사면이 어떤 경우인지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사면을 하려면 죄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50조에 해당되는 사람 일반사면 하기로 한다 하면 그에 해당되는 사람 모두 다 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겠죠. 근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별사면을 했는데도 논란이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논란이 대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건희 IOC 위원장 혼자만 특별사면 해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고. 지금은 막 섞어가지고 다 했기 때문에 크게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만 해도 됩니다. 근데 3년 지나야 됩니다. 이건희 전 IOC 위원은 지금 보조원 될 수 없습니다. 아직 특별사면 된 지 3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 지나야 가능합니다. 지금 삼성에는 이건희 상속세 7조 원 다 내겠다 이렇게 발표하더라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상속은 죽어야 내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는 사망설도 떠돌고 있잖아요. 죽었는데 세금 때문에 지금 발표 못한다 이런 설도 있어요. 설만 있는 거고 저도 확인해 본 바 없고요. 상속세가 50%잖아요. 50% 7조 원. 이때까지 삼성이 한 번도 상속세를 낸 적이 없거든요. 이병철도 전부 다 그 재단에 기부해봤단 말이에요. 공익재단에. 그래서 세금 한 푼도 안 냈어요. 이재용도 지금 증여세 60억 냈잖아요. 60억 내가지고 60억 상 증여받아가지고 세금 20억 내고 40억 가지고 지금 재산을 8조 원 만들었어요. 편법이죠 그게. 그래서 뭐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이런 것 때문에 다 그 처벌받은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처벌받은 사람도 이 사람은 처벌 안 받았어요. 본인은 정작 이익을 본 사람은. 세금 7조 원 만들려면 3조 5천억 내야 돼요. 어떻게 7조 원이 되는지는 알았어요. 그 이혼했잖아요. 그 누구지? 대상그룹 회장 딸 이름 뭐예요? 누구요? 임세령. 아, 임세령이 누구 그 연예인 누구하고 또 다니던데 이정재하고 이혼하고 필리핀으로 여행 갔다 왔잖아요. 그때 바로 이혼하자마자 그때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다가 이제 며칠 전에 연인으로 발전했다 하더라고요. 그동안 그때는 아무 관계도 아니고 그냥 사업 파트너 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이 이혼하면서 소송 제기해서 3조 5천억 달라고 재산분할 청구했다고요. 그래서 재산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자,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고 결론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결론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변경.
지금 간통죄가 이제 폐지됐잖아요. 혼인민자 간음죄도 폐지되고 간통죄도 폐지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올 하반기에 성범죄 특별법 성매매도 위헌이 될 가능성도 있답니다. 될지 안 될지 그건 저도 모르고요. 자, 어쨌든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럼 간통죄로 구속돼 있던 사람 석방됩니다. 그래도 3년 더 지나야 됩니다. 3년 더 지나야 된다. 지금까지 간통죄로 구속돼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여자였대요. 옥소리, 강남길이 부인 이런 사람 주로 구속돼 있었고 남자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법률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면 석방되겠지만 그래도 3년 더 지나야 된다. 결론만 시험에 나온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집행유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고유예가 있고 그 다음에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있는데 결론은 집행유예만 결격사유고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재판의 회부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변호사 쓰는 게 따라 똑같은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고 유죄가 될 수도 있죠. 가장 유능한 변호사 돈 가장 비싼 게 현직 검사하다가 그만두고 1년 안 지난 사람이 가장 유능합니다. 그만둔 지 얼마 안 되면 안 됐을수록 더 유능하겠죠. 어제 그만둔 사람을 오늘 고용하면 그게 가장 확률이 높다고요. 왜? 웬만한 거는 그냥 아예 기소 자체를 안 하고 검사선에서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자기 부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그만두고 오늘 처음 한 건 맡았다. 너 고생 많지. 그냥 이 말만 뭐 잘 받아달라는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하나 맡았는데 아유 처음 나와서 보니까 좀 힘드네. 이렇게 뭐 그냥 그렇게 그냥 인사 말만 해. 뭐 받달라 이런 말 안 해도 알아서 그냥 기소 안 해버린다. 기소 유예시켜 버린다고. 웬만한 건 사회적 무리가 사회적 지탄 받아가지고 이미 뉴스에 막 나온 거 이런 건 불가능하겠죠. 뭐 그 별로 안 알려진 거는 그냥 기소 유예시켜 버린다고요. 아예 재판 회부 자체를 안 해요. 기소 독점주의잖아요. 오직 검사만 기소할 수 있죠. 판사보다 그래서 검사가 훨씬 파워가 있어요. 검사 출신 변호사가 훨씬 비싸요. 그래서 아예 재판 회부를 안 한다고요. 근데 일단 판사 출신을 해버리면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판사한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후배 판사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이미 공개 재판이잖아요. 이제 판결은 이미 아까 방청석에 사람들 많이 와 있는데 봐줄 수가 없죠. 공개 재판을 하니까 그 판사 출신들은 별로 안 좋아요. 어쨌든 그래도 판사가 좀 봐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판사 출신인 최연희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있고 박이태 전 국회의원 둘 다 성추행했는데 최연희는 뭐 했냐면은 선고유예 됐어요. 이거는 판사 출신인데 유능한 변호사를 쓴 거죠. 그 선고유예한 이유가 뭐냐면 그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피해자 동아일보 여기자한테 가서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더라.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해서 전달하러 왔다 하니까 기자도 나도 인간적으로는 아버지를 용서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녹음해가지고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인간적으로 용서했으면 법적으로도 용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박이태는 변호사를 잘못 썼나 봐요. 지금 선고유예 안 되고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잖아요. 그 똑같이 성추행했는데 지금 이거는 뭐 골프장에서 캐디 해가지고 지금 선고유예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쨌든 선고유예는 판사가 이건 재판에 회부된 겁니다. 판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선고유예하면 형법 60조에 의하면 1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인터넷에 선고유예, 기소유예, 집행유예 치보면 잘 설명이 돼 있어요. 다 몰라도 되고 시험에는 결론만 나온다고. 선고유예 이런 이름도 시험에 안 나오겠죠.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 집행유예는 결격사유다. 집행유예는 그러면 징역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처한다. 48조 위반으로. 그러나 깊이는 우치고 있고 사회에 봉사한 점을 감안해서 그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 하면은 앞에 받은 건 필요 없고 4년간만 결격사유입니다. 지금 연예인 중에 누구 뭐 마약 먹어가지고 구속된 게 있던 김성한인가? 김 뭐예요? 몰라요? 김성민? 김성민? 김성민. 얘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뭐 대마초인지 마약인지 뭐 먹다가 뭐예요? 대마초 했어요? 마약이에요? 마약 먹다가 지금 구속됐더라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징역 옛날에 집행유예 2년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런데 이 기간 중에 죄를 지으면 옛날에 받았던 거 더하기 새로 지은 거 해가지고 같이 살아야 돼요? 이거 연상녀하고 결혼했더라고. 몇 네 살인가 연상녀하고 해가지고 지금 임신했다는데 구속돼가지고 애 낳는 것도 못 보게 생겼어요. 조심하셔야 된다고. 집행유예 기간을 제지하면 옛날 것까지 같이 살아야 돼요.
뒤에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만. 앞에 받은 거는 필요 없고 유예 기간 동안.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중에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12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법제 6조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도 해당되고 법제 10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도 해당됩니다. 이 두 개 다 해당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이거 빼고 나머지 11가지는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요거는 자격도 취득 못해요. 3년 동안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자격 취소가 되겠죠. 그 여러분들도 혹시 자격증 빌려주면 보통 수도권에서 보면 30만원 주고 많이 줘봐야 50만원 주고 그래요. 웬만하면 안 해야 되겠죠. 돈 50만원 때문에 빌려줄 필요는 없어요. 꼭 빌려주려면 근무해야 되고 근무하면서 해도 되죠. 근무하면 한 100만원 정도는 줘요. 근무하면. 자격 취소가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죠.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자격 정지 받았는데 그만두버리고 자기 이름으로 개업이 안 된다고요. 6개월 받았으면 6개월 동안, 3개월 받았으면 3개월 동안.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전부 3년 나오네. 3년 많이. 3년.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되는데 예외가 있다. 예외. 예외 사망, 해산. 그 다음에 결격사유.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 이 등록 기준 미달 요 세 개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요. 예외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사망을 하면 등록 취소해야 되는데 사망을 해서 등록이 취소됐으면 즉시 벗어날 수 있다.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답은 즉시 X. 죽었는데 죽자마자 다시 중개업할 수 있어요? 죽으면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다만 부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죽고 없는데 어떻게 즉시 벗어나냐고. 죽고 없는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아직까지 부활한 거는 2000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못 봤죠? 봤어요? 아직은 못 봤잖아요.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다만 부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냐도 부활하면 바로 벗어납니다. 그렇지 않은 한은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 파산 선고 받아가지고 등록이 취소됐어요. 3년 지나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복권이 돼야 벗어나고요. 피한정후견인이 되어가지고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피한정후견인 취소 심판에 의해서 벗어나는 거지 3년 지나야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는데 자격증이 있는 임원들이 다 모조리 다 그만둬버렸어요. 기분 나쁘다고. 그럼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또 자격증 있는 사람 3분의 1만 모으면 또 등록할 수 있다고요. 예외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책에도 예외가 세 가지. 120페이지. 120페이지 세 개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예외가 기역, 니언, 디귿 세 개가 있죠. 동그라미 3번은 동그라미 3번도 이게 맞는데 동그라미 3번은 뒤에 법제 40조에 나와요. 법제 40조. 그 동그라미 3, 그럼 3번도 보면은 미리 뭐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니까 아예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선계에 있습니다. 폐업을 해가지고 취소될 건데 취소한다고 하니까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가 날라오니까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1년 있다가 재등록을 했습니다. 재등록을 해도 폐업 신고 전의 개업 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또 등록 취소됩니다. 옛날 거 가지고. 그럼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무조건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폐업 기간만큼 빼줍니다. 1년. 그럼 몇 년만 지나면 돼요? 2년만 지나면 됩니다. 그럼 결국 2년하고 폐업 1년하고 합하면 3년이죠? 그래서 아예 이 폐업 기간이 3년이 지나버리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안 하죠?
그 이런 경우는 3년이 아니고 2년만 지나면 된다고. 그 대신에 폐업 1년 했기 때문에 결국 합하면 3년이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이거는 직접 예외라고 나와 있지 않고 법제 40조에 따로 있고, 예외는 법제 10조 제1항 제8호에는 이 세 개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 10조 1항 8호 한번 볼까요? 거기에 109페이지 109페이지 위에서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8호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호부터 8호까지 그 뭐가 하나 빠졌어요? 2호 4호부터 8호까지면 1호하고 3호가 빠진 거잖아요. 1호 3호는 빠졌죠? 1호가 뭐냐면 사망 해산, 3호가 결격사유입니다. 2호 4호부터 8호라고 했잖아요. 그럼 1호 3호 빠진 거잖아요. 1호 3호는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 적용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은 조 제2항 2호부터 11호까지 2호부터 11호까지니까 지금 1호가 빠졌죠? 1호가 뭐냐면 등록기준 미달이에요. 그래서 법조문에 이렇게 3개만 예외가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 요거는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거, 이거는 법제 40조에 있어요. 법제 10조 1항 8호에 예외가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이거 3개를 안 듣고 설명 안 듣고 그냥 이 법조문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죠? 헷갈리죠? 38조 제1항 2호 4호부터 8호까지 이 말은 1호하고 3호는 빠졌어요. 그 예외 세 가지 예외다고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 자격정지기간 중에도 결격사유고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잖아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10번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사원이란 말 따로 하지 않더라도 한명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 이것도 시험에 출제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3월 13일이라고 했어요. 3월 13일 날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위반. 그다음에 4월 13일 날 A라는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즉 취직을 했다고요. 그런데 5월 13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래도 이 A 임원은 그만둬버리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격사유 아니라고. 왜? 이때 위반할 때는 근무 안 했잖아요. 업무정지 처분 당시는 근무해도 위반할 때 근무 안 했기 때문에 결격사유 아니라고요. 처분 당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위반 행위 할 때 근무했어야 되지. 위반할 때는 근무 안 하고 그 뒤에 취직한 사람은 이게 결격사유 아니라고. 이거는 시험에 출제됐어요. 11호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3년 미경과자. 이 법에 의한 벌금입니다. 이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벌금 액수와 상관없었어요. 벌금 액수와 상관없으면 벌금이 5만 원 이상을 벌금이라고, 5만 원 미만을 과료라고 합니다. 과료. 5만 원만 받아도 결격사유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해봤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과 16범으로서 벌금을 수차례 받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도 동작구에서 오세훈이하고 다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80만 원 벌금 받아도 지금 국회의원 잘하고 있는데, 중개보조원 5만 원만 벌금 받아도 보조원도 근무할 수 없는데, 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보다도 보조원이 더 고도의 청렴성을 요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 왔더라고. 제발 이런 거 좀 보내지 말라 하고. 왜냐면 보내면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문서로.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원 처리 기간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 고시된 날짜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는 15일이죠. 15일. 토지거래 허가 15일 안에 해야 된다는 명문 규정은 공인계사법에는 없어요. 행정자치부 장관이 민원 처리 기간을 미리 고시해놔야 돼요. 어떤 건 언제 처리해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발 좀 보내지 말라. 보내면 무조건 자기는 문서로 답변해야 되니까.
그 얼마를 올려주면 안 보낼래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올려주면 안 보낼게. 앞으로 국회의원 100만 원이니까 우리는 1,000만 원 해야 안 되냐. 보조원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러니까 그럼 500만 원 해줄게. 반 깍자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만 300만 원 바꿔놓고 전화하니까 어디 가고 없더라고. 인사발령 나가 다른 데 가고 없더라고요. 어쨌든 300이라도 올라간 게 좋아요. 지금 벌금하면 보통 300만 원. 예를 들어 약식 기소되니까 그런 거 자격증 없는 사람이 대표자라고 명칭 써가지고 있는 거 고발하니까 300만 원 벌금 받더라고요. 무자격자가 대표자라는 말 쓰면 안 되잖아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근데 보통 300만 원 벌금 나와요. 그래서 300만 원 이제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사입니다. 이 법 위반으로. 그래서 아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경합범인 경우는 반드시 이를 분리하여 선고해야 된댔죠. 공인계사법 위반으로 벌금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선고해 줘야 돼요. 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이 법인의 임원이 1호에서 11호에 해당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단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결격사유가 아닌데,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라고요. 아까 일반 고용인들, 일반 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안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였습니다. 근데 임원 또는 사원의 경우에는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1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12가지. 시험에는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122페이지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했는데, 1번 파산선고 받으면 복권 받아야 되죠. 복권 되지 않았으니까 결격사유죠. 2번은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잖아요. 집행유예만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2번이죠. 3번은 만 19세 이렇게 놨는데, 이게 25회 시험이잖아. 이게 옛날 교수들이 출제했어요. 달하다 이런 말도 지금은 안 쓰고 이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바뀌었는데 옛날 교수들이 옛날 민법 보고 출제했으니까 만이라는 말도 법조문에는 없어요. 만 안 하고 그냥 19세라, 19세에 이르다, 이러지 아니한 자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만자 없어도. 법조문에는 만 이런 말 없다 했죠. 여기서 만은 무슨 말이에요? 찰만자잖아. 찰만자. 19세 가득 찼다는 얘기. 생일 지나야 돼요. 만 19세가 되려면.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 달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죠.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면제가 특별사면, 법률변경, 형의 시효 완성 다 3년 지나야 된다.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그 다음에 공소시효는 아예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아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답 2번입니다.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결격사유는. 근데 좀 어려워요. 이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형법, 형법 내용도 나와 있고 또 공인중개사법도 있고 그러니까 섞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한데, 시험에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조금.